인사하잖아, 얘가. 아, 인사해. 하이. 안녕하세요. 바낙스 바다스텝 까칠미도 정준우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작년에 출시된 뭐 요즘에 핫한 낚시꾼들한테 핫한 배터리 타이맥스 전동릴 배터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자, 타이맥스 전동릴 배터리는 이렇게 두 종류가 출시되었습니다. 작년에. 그래서 8,800번이 있고 1,500번이 있습니다. 여기서 8,800, 1,500은 뭐 전류가 되겠죠, 전류.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특징은 우선 부피는 굉장히 작아요. 지금 보기에도 작죠? 다른 전동릴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도 이보다는 작진 않습니다. 부피가 굉장히 작아요. 부피가 작은데다 중요한 건 갈치 낚시를 이틀을 사용합니다.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동릴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 부실이 방어, 빅게임, 겨울철에 하는 빅게임. 그게 전동릴 소모량, 배터리 소모량이 일반 갈치 낚시 때 사용하는 전동릴 소모량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런 경우도 이틀을 사용했었습니다.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2회 2박 3일을 출조하고 충전을 했는데 뭐 전혀 사용하는데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. 1,500번. 예, 이제 이 배터리의 특징은 1,500번은 지금 요즘에는 육지에 있다가 제주도 가서 또 낚시를 하곤 합니다. 갈치 낚시를 하건 아니면 겨울철에 타이라바를 가건. 근데 이 배터리의 특징은 항공기 탑승 기준이 전동 슝자 항공기 탑승 기준이 160와트 이상을 비행기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 1,500번의 특징은 제가 기억한데 한 152, 3와트가 정도 됐거든 같아요. 그러니까 아까 항공기 탑승 기준이 160와트니까 전혀 비행기하고 같이 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단 수화물로는 불가능. 항상 배터리는 기내로. 이유 아시죠? 감독님 이유 아세요? 폭발 위험성 때문에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터져버리면 그렇죠. 오, 잘 알고 계시네요. 그래서 반드시 기내로 탑승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1,500번. 오, 좋아요. 부실 방어도 하고 우렁 열기도 하고 요즘에는 전동릴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소형 전동릴부터 남해안 타이라방 또 겨울철 빅게임 또 쭈꾸미 갑오징 하시는 분들도 소형 전동릴 많이 하십니다. 이런 배터리 하나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 되겠습니다. 필수품. 네, 부피도 작고 힘도 세. 네, 작은 게 힘도 세. 강추드립니다. 타이맥스. 뭐 배터리가 지금 1,500번하고 8,800번하고 약간 이 액정이 화면이 다릅니다. 제가 알기로는 제가 8,800은 제가 과거에 막 출시됐을 때 이 매뉴얼상으로만 확인해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우선 얘는 액정 표시로 이렇게 체크 버튼이 있습니다. 체크 버튼을 누르면 자 볼까요?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저녁 내내 쓰고 아직 체크불을 안 눌러봤습니다. 체크불을 누르면 지금까지 쓴 게 용량이 어느 정도가 남았는지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눌러볼까요? 내 생각에는 하이인 것 같아요. 자, 하이. 자, 어제 저녁 내내 낚시를 했는데 아직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. 하이. 하이라고 하는 건 아직도 완충 상태가 되겠습니다. 오늘까지 저는 이제 갈치 낚시를 할 건데 아마 내 예산은 오늘까지 낚시를 하면 아마 85%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. 한 85%. 액정에 표시되는 게. 그럼 85%가 남아있다는 뜻이죠. 그럼 적어도 얼마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. 엄청 많이 쓴다는 거죠. 계산적으로 한 4, 5일은 쓴다. 그렇죠. 뭐 요즘에 전동릴이 어떻게 보면 어떤 장르건 전동릴이 대세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어떤 배터리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다면 바로 타이맥스입니다. 자, 지금까지 바낙스에서 출시되는 타이맥스 전동릴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어떤 장르건 전동릴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낚시인들이 많습니다. 그런 경우에 꼭 부피도 작고 힘도 센 이 타이맥스 전동릴을 사용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. 강수! 거꾸로 보이네. 하이, 반가워.